또 뭐가 해보고 싶었다 했죠? 야간 주행. 야간 주행. 네. 나갔다가 그럼 또 다시 주차로 한번 와볼게요. 네. 드라이브 넣으시고 주차장에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차 놓으니까 왼쪽으로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해 보세요. 나간다 보여요. 예. 주차 연습은 좀 이따 또 주차장 방문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님. 예. 네. 감은 만큼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네. 뒤에 빨간색 차량 한 대 붙었죠?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 뭐요? 됐다. 잘했다. 네. 해냈다. 이런 느낌입니까? 네. 우리는 4층이 아니라 3층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내려가면 되죠. 이제 아. 기둥이 두 개 더 있죠? 네. 더 좁아요. 제가 좁게 나가지 말고 넓게 나가라 했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네. 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 어떡해. 예, 우회전. 좌우상 끄시고 뒷차가 한번 쫑꺼져도 예 후살이 줘도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면 우리 차 추월하겠죠. 우리 네. 이 차로로 가보세요. 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 왼편 3시 방향 9시 방향 좌우 살핍니다. 없다. 우회전. 1차로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차로에 불법 주차가 네. 굉장히 많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초보 운전 잘할 수 있도록 야간 주행 어떻게 쉽게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차선은 좀 보이나요? 보여요. 바닥. 예, 사람도 잘 보이나요? 사람 보여요. 예, 혹시나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회원님이 핸들 감는 방향의 미러만 볼 게 아니라 숄더 체크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럼 창문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다. 네. 좋습니다. 우회전. 예, 감으면서 들어가보세요. 우리 차로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 두 개가 있죠? 네. 그럼 오른쪽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깜빡이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다시 거울 보시고 있나 없다 보시고 없다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또다시 있다 없다 보시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실선이면 회원님이 차가 없다고 무작정 들어가려 하지 말고 점선 위에서 바꿔야 되겠죠? 네. 또다시 하나 더 변경해 봅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오, 사이드 미러가 왜 잘 보이지? 회원님이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인다고요? 네. 시속 네, 20km 과속 신호 위반. 여기서 좌회전. 밟아서 그런가? 네. 잘 보이면 잘 보이는 대로. 네. 예. 차로는 넘어가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우리도 좌회전.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로 좌회전. A 필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나름 회원님이 숄더 체크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기를 잘하네요, 회원님. 네. 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안 하던 행동도 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오, 신기합니다, 회원님. 우리 옆에 있던 차가 우리 추월하려고 했는데 회원님이 일부러 가속을 한 건 아니죠. 이 친구 차선으로 진즉 바꾸고 싶었는데 그런 차들이 있어요. 우리 뒤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회원님. 네. 근데 꼭 애써 우리 추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이 저 아주머니의 그 심리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 왜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해? 하면서 회원님이 제가 느낄 때는 안 끼워주려고 제가요? 저 차 밟고 가속을 왕 해가지고 저 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우리 차량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예. 본인은 뭘 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회원님은 차선을 잘 맞추고 계신데 야간 주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야간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맞추고 계신가요? 저요? 예.
좌우 간격을 맞추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초보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차선 맞추기 할 때도 이게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사이드 미러를 보고 예. 내 차가 중앙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죠. 네, 비교를. 좌우를. 네. 그럼 차선이 한쪽으로 붙어서 달린다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이드 미러 보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이드 미러 보기가 힘든데 차선 맞추는 거. 그럼 이렇게 빨리. 배부른 소리입니다. 이제 걸음마는 친구들에게 달리기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죠. 좋습니다, 직진. 네. 현이 처음부터 차선을 네. 잘 맞추셨어요? 아니요. 연습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죠? 네. 예, 시야는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저기 검은 차 정도? 검은 차 정도? 네. 좋습니다. 검은 차에 적혀져 있는 영문 글씨 보이나요? 네? 검은 차. 번호판 위에. 제 어디요? 눈에는 보입니다. 어디요? 저 우리 차 검은 글씨 안 보이네요. 마세라티라고 적혀져 있죠? 예. 가보세요, 회원님. 진짜예요. 마세라티라고 적혀져 있어요. 왼쪽 차는 소레토라고 적혀져 있죠. 예. 보인다고요? 예. 억지로 보려고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네. 이제 밀리는 정체 구간을 한번 지나갈 텐데 어떻게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내맞게. 그렇죠. 브레이크는 밟지 않더라도 네. 예, 발의 위치만 바꿔서 네. 언제든지 위기 상황 시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속력 조절할 수 있도록 네. 혹시나 차체가 검은색인데 라이트가 안 켜져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하시면서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네. 불빛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네. 예, 불을 켜지 않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도 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차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리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야간에 주행할 때에는 우리 차량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전조등을 켜고 달려야 돼요. 네. 현님 차량은 전조등이 오토로 설정되어 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전조등 켜면 하향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종종 자신의 차량의 계기판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거든 상향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다. 상향등과 하향등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구분이요? 예. 하향등은 뭐고 상향등은 뭐죠? 바닥을 비추는 게 하향등. 오, 예, 좋습니다. 상향등은요? 요렇게. 예, 요렇게. 네. 예, 너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차는 말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야간에 뜻하지 않게 운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저는 사이드 미러가 그 전에 무슨 차 타셨었는데요? 그냥 이런 소형 SUV. 지금은 잘 보이나요? 왼쪽 지금... 차로에 보이는 차 지나가죠 지금? 네. 그러면 왼쪽 미러 속에 보이는 저 차의 불빛 우리 차로에 있는 차인지 옆 차로에 있는 차인지 구분됩니까? 네네. 왜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바닥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거울 안쪽 부분에 우리 차가 있기 때문에. 거울 안쪽 부분이요? 예. 우리 차랑 겹쳐 보이죠? 네네. 그래서 네. 불 두 개가 하나만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차랑과 같은 차로인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네. 근데 오토바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 네.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 그리고 달리고 있는 차량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 혹은 달리고 있는 차량과의 거리나 보이는 시점이 같은 위치에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네. 우리 차량과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저 차량의 속도가 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깜빡이 한번 넣어 보세요. 끼워줄 거면 이 흰색 SUV가 브레이크 밟고 예? 안 끼워줄 거면 가속페달 밟겠죠. 네.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딴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깜빡이만 켰을 뿐인데 이 차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차 안 보아. 가속페달 더 밟으면서 실선 지나고 예. 속도 줄이죠? 네. 들어가는 거예요, 언니.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보시고 네. 이때는 이제 비상등 켜주셔야 되겠죠? 깜빡이 끄고. 그렇죠. 계속 직진합니다, 언니. 네. 우리는 녹색 페인트 따라서 이 앞차는 미리미리 차로 변경 안 하니까 검정차가 뒤에 있는 검정차야 브레이크 밟게끔 했죠. 네. 저런 거는 민폐다.
근데 우리가 끼어들어 놓고 천천히 가니까 우리 뒷차가 다시 추월했죠. 예. 이런 것도 민폐가 될 수 있다. 근데 교통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끼어들었으면 좀 빨리빨리 회원님이 달려줘야 되는데 끼어들어 놓고 천천히 가면 뒷차는 혈압 오르죠. 네. 예, 좋습니다. 실선. 표지판 우합류 도로가 있다. 네. 우측에 합류하는 차량들 잘 보시고 계속 직진합니다. 네. 우리 뒤에 있던 포르쉐예요. 예. 어머. 예. 예. 왜 저렇게 밟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약 500m 예, 횡단보도 건너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차 자랑하려고. 예, 차선 변경 한번 해보세요. 저 차 옆에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주세요. 저분이 뭇하게 쳐다볼 겁니다, 회원님. 창문 내릴까요? 어, 내려서 회원님의 웃음을 한번 날려봐주셔도 됩니다. 예. 멋지네. 수입차가 많은 동네 가면 저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뽐내고 싶어가지고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남들에게 뭔가 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예, 끝까지 직진하다가 우리 우회전합니다, 회원님. 네. 여기 맞? 네, 예, 맞아요. 직진 안 되죠. 예, 안전지대 지나고. 네, 좋습니다. 회원님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또 데리고 왔어요. 저 멀리 무슨 신호등 보이죠? 적색 전멸등. 적색 전멸은 어떤 의미 가지고 있죠? 정지 후 출발. 예, 맞아요. 정지 후 출발. 우회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황색 전멸등에 있는 차량들은 우선으로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차량들이 있거든. 주위에서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적색 전멸이 있거든 정지선에 한번 살짝 멈춰서 좌우 살피고 안전이 네. 확보가 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네. 또다시 좌회전. 좌회전. 예. 왼쪽, 오른쪽은 다 황색 전멸등 들어와요, 회원님. 네. 안 되죠. 예, 가세요. 저기.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죠. 예, 저 좌회전 신호 받고 또 좌회전 해봅니다, 회원님. 네, 여기가 요즘 대전에서 떠오른다는 그 복명동 조금 사람들이 가나요? 예, 가는 곳 맞아요. 가는 신호예요. 우리 혼자 좌회전할 경우에는 1차로, 2차로, 네. 3차로 선택해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회원님. 네. 또다시 우측 깜빡이 놓고 한번 변경해 주시고 거울 보시고 또다시 한번 더 변경해 주시고 네. 하나 더. 하나 더요? 예, 하나 더 갑니다. 네. 또다시 하나 더 변경해 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깜빡이 넣으시고 차로 변경해 보세요. 이 버스 뒤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예, 버스는 정류장에 지금 승객 승하차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앞 버스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가세요. 버스가. 예. 하면 안 들린다 그랬죠, 언니? 네. 클락션 눌려주셔야 돼요. 네, 차선 밟지 말고 차선을 따라서 천천히 핸들 감아보세요. 사람들이 횡단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는 구간을 교통선. 네. 좋습니다. 쭉 달리면서 저기 홈플러스 건물 보이나요? 상징적이죠? 저기, 예. 네네.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바닥에 버스 전용 차로 시간은 끝났습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네. 네, 230m 앞에서 깜빡이만 켜놓고 네. 클락션 한번 세게 눌려봐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거울 보시고 이제 들어갈 건가요? 네. 120m 앞에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네. 여기죠. 예. 네. 차선이 세 개 중에 어떤 거 탈 건데요? 마지막 차선. 좌측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예, 그래서 마지막 차로는 안 좋다. 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우측으로
붙으세요. 보행자 다 건너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2층,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가 보세요. 1층 복잡하니까 왼쪽으로. 선택하신 목적지는 50m 떨어진 핸들 풀어주시고 위치입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좋습니다. 반사경 보시고 우회전은 안 되니까 좌회전. 이야. 4층 아닙니다. 이쪽에서 아니에요? 좌회전 해보세요. 2층에서만 연습해도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기 11번 기둥 옆에 또 다시 주차 한번 해볼게요, 언니. 네. 멈추지 말고 바로 핸들감을 준비하시고요. 네. 얍! 맞나요? 맞아. 후진게 넣으시고요. 예, 애써 대답하진 않겠습니다. 네.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뒤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정지 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뒤로 기어부터 바꿔주시고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아 반대로 끝까지요? 예. 아. 아직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가선이 네. 보일 때까지. 아 네. 후진겨 넣어주시고 됐습니다. 네 원위치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해주지 않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더 들어가 보세요, 언니님. 우리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 네. 안내해 주는 곳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언니. 네. 출구 찾아보세요. 저쪽 오른쪽. 네. 아. 왼편이 가까우면 오른편은 벌어져요. 네. 예, 진입할 때 딱 정 가운데를 맞췄으면 왼편의 기준을 예, 두고 내려가는 겁니다. 네. 왼편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집착하기 때문에 붙어버려요. 네. 예, 좋습니다. 이제 합류하는 차량 잘 보시고 보조구를 통해서 네. 또다시 오른 차 잘 보시고 한 대씩 한 대씩 좋습니다. 이 우측 깜빡이 놓고 좌회전은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우회전해 보세요. 네. 오! 뭐요? 왜 소리가 나? 지금 우회전 깜빡이가 넣었다가 핸들을 우회전하세요. 돌렸잖아요. 네. 핸들이 제자리 돌아 보면 꺼져버려요. 아. 그 원리인데 딸깍딸깍 하나 네. 끼워버렸어요. 아. 좋습니다. 사람 잘 보시고 네. 우측에 포켓차로 있습니다. 바로 아. 나가면서 붙으세요. 네. 바로 깜빡이 바꿔주시고 차 오는지 보시고 네. 네, 내비 한번 보시고 600m 앞에서 좌회전하라고 하면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현님 네. 바닥선 실선이죠. 정선까지 네. 가면서 네, 네. 차가 없다고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기보다 바닥에 무슨 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뒤에 달리고 있는 차량이 우리 차를 먹으면서 막으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속력을 올려서 우리가 막아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1차선이 1, 2차로 분리되면 예, 계속 지금 차로 타고 갑니다. 직진 네. 금지되어 있죠? 네. 1, 2, 3 모두 다 좌회전. 우린 2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 들어갈 거예요. 좌회전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약자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게 있죠. 네. 잘못했든 잘했든 우리에게 네.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뭐 요런 것들이 붙어야 과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죠. 약 1km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 깜빡이는 그렇죠. 약 1km 앞에서 오른쪽 한시 방향이라 그러죠. 네. 좋습니다. 약 700m 적부대전 참사 직진 금지 우회전 차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스타릭스한테 클락션. 예.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좀 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의미예요. 네. 아시겠죠? 늦었죠, 언니? 네.
근데 이제 회원님이 이런 거를 겪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도 똑같이 회원님이 저 스타렉스처럼 들어가면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뒤 차들이 다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반면 오른쪽 탄지 방향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내로남불 사상. 예,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예, 200m 앞에서 우측으로 쭉 가시다가 이 차로에서 차로가 열려요. 예, 깜빡이 넣고. 예, 두 대가 갈 수 있는 차로입니다. 마름목 잘 보시고. 또다시 또 마름목 잘 보시고. 횡단보도 있다고 속력을 조금 조절해라 이런 의미죠. 좋습니다. 약 300m 앞 대전 IC 단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뭐라고요? 지하차도. 예, 깜빡이 놓고 지하차도는 어디에 있죠? 왼편. 네. 말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지하차도는 총 3개 차선 1, 2, 3. 네. 그럼 이 차선도 들어갈 수 있네. 네. 좋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 네. 오, 여기는 실선이라서 추월하지 말라 되어 있네. 네. 좋습니다. 핸들을 비스듬하게 생긴 핸들이 네. 위와 아래를 비교해보면 아래가 몸쪽과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핸들 잡은 손이 어깨가 아파서 머니까 아래를 잡게 돼요. 아, 네네. 예, 예, 검정색 표지판 보이죠? 우압류도로. 우리 위 차로가 이제 네. 연결돼서 끼어드는 애들 잘 봐야 돼. 근데 직진이 우선이니까 드롤련 차가 있거든? 클락션 눌리거나 아니면 회원님이 브레이크 밟고 끼워주는 거나. 700m 앞. 700m 앞. 거리에서 대전 IC 한밭대교 단면 오른쪽 탄지 방향입니다. 예. Listening conversation. 왜요, 언니 또? 제가 또 영어 쓰니까 언니 또 웃죠? 아, 그 정도는 알아듣겠다. 예, 알아듣기 쉬운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실선에서 하지 말라 그랬죠? 아, 네. 점선 위에서. 네. 예, 잊지 말고 기억하자, 점선. 네. 또 너무 일찍 바꿨어요. 왼쪽 깜빡이 놓고 빨리 바꾸세요. 예, 빨리 바꾸세요. 가속 페달 밟고. 이게 다 우회전해서 나갈 차들이 서행하고 있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네. 더 가세요. 280m 앞에. 아. 한 블록 더 가서 네. 보고도 듣고도 놓친다 그랬죠? 네. 네. 쭉 직진 여기죠? 예, 깜빡이만 켜놓고 아, 안 바꿔도 아, 된다. 아, 우측 우측 우회전 아, 차로. 예, 우리는 우회전 첫 번째 차로에서 첫 번째 차로로 갑니다. 네. 브레이크 떼시고 오, 네. 핸들만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욕심오죠? 네. 계속 가세요. 700m 앞 삼촌교 내거리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하차도 탈 준비하라 그러죠. 이제는 1, 2, 3차로 모두 지하차도 타는 게 아니고 1, 2차로만 탈 수 있습니다. 아, 깜빡이부터 네. 미리 넣어놓고 네. 이 차 보내고 네. 뭐 이 차 앞에 끼어들 거면 이 차 감속하겠죠. 네. 또 실선이죠.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들어간 타이밍입니다. 오, 뒤에서 어디에서 그럼 속력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네, 네. 브레이크 발자는 좀 더 가속해서 떼시고 앞차 가까워지죠? 네. 예, 앞차 멀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세요. 녹색 페인트는 지하차도, 핑크색 페인트는 지하차도 잠시, 위로. 왼쪽 지하차도로 네. 진입하세요. 약 700m 앞 남산공원 내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700m 앞 저 앞에 신호등이 잠시만요.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왼쪽으로 700m가 아닌데 더 가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1차로에서 1, 2차로로 분리되는데 둘 다 좌회전으로 바뀌어요. 직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신호등 넘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차선 하나 갈아타야 돼요. 이 다음 신호등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알고도 이렇게 들어가자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네. 방구 낄 수 있고 그래요. 네. 놓고! 깜빡이 놓고! 네. 예. 가속하죠? 네. 이 차 뒤로 이제 밟고 들어가세요. 네. 얼른 들어가야 되겠죠? 계속 우측 거울 보지 말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그런 거죠? 예. 회원님 이쪽에 너무 붙으니까 붙으니까 어떡해 예. 너무 붙으니까
근데 이유 없이 올린다기보다 이 차가 왜 더 들어오려고 그래? 나 안 껴줄 건데 이런 의미예요. 근데 회원님이 진작에 차선을 갈아탔으면 지금처럼 핸들을 다시 돌려서 핸들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쪽 차선에 붙으니까 저 친구는 안 껴주고 싶어서 일본 차니까 직진 약 300m 좌회전하세요. 네, 지금 차로가 둘 다 좌회전 차로로 바뀝니다. 네. 진짜 일본 차 탄 친구들 중에 싹스가 보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방금 저 친구가 또 뭐 했는지 알아요? 못 봤어요. 3차선에서 우회전했어요. 차선은 4개인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인성을 두고 운운해서 2차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2차로로 넓고 크게 유도선 따라서 택시 차로까지 비껴줘야 되죠. 회원님 네. 자꾸 쫓기들려는 영향이 있는데 박아요 회원님. 왜냐면 1차로만 좌회전이 아니라 1, 2차로 좌회전인데 2차로에서 우리가 좌회전했으면 1차로 공간 비워줘야 되잖아요. 회원님 못 들어오게끔 회원님 쫓기 돈다는 거예요. 약 2km 앞 좌회전하세요. 또 왜 우우 합니까 회원님? 아니 도로가 너무 좁. 그러면 감속을 해야 되겠죠? 네. 600m, 300m 이제 이 거리를 잘 봐야 돼요. 브레이크 떼시고 30km인데 200m 앞에. 네네. 제가 던지는 이런 멘트 수업 방식이 회원님하고 좀 코드가 맞나요? 네네. 좋습니다. 약 700m 앞 중앙로역 내거리에서 대전역 방면 좌회전하세요. 내비게이션 한번 보시고 700m 앞에서 좌회전. 우리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도 계산해보세요. 1차로가 직진 좌회전으로 계속 바뀌죠. 네. 그럼 더 올라가서도 1차로가 계속 직진 좌회전이라고 하면 2차로에서 좌회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안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변경해야 되겠죠. 다 왔나요? 좌회전 신호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응? 뭐요? 직진. 왜요? 저 멀리 신호 바뀌었네요. 직진 좌회전 신호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려보세요. 바뀌었어요. 다음 신호 갈게요. 네네. 아니 근데 왜 짜님은 짜님이에요? 짜님 구독자. 왜 짜님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예, 맞아요, 맞아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회원님. 차선, 이쪽 2차선 타야 되죠. 2차선 돌았으니까. 예, 지금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예, 또 속력 더 줄이고, 보시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세요. 여기 이제 내비 따라. 저도 처음 가봐요. 네네네.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좀 버스 전용은 끝났어요. 우회전하세요. 잠시 우회전하라는 100m 앞에서. 여기서?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회원님.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예, 70m, 50m 앞에 완전 골목길을 가르쳐주는 대전역 주차장.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런 길이 있는지 가보세요. 핸들 다 감으시고 가서 페달 통통.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일방통이 반사경 보시고 딱 핸들도 우측으로 끝까지 가만두시고 야간에는 차선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바닥에 있는 장애물들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 내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란 말 안 돼 있죠, 애님? 더 가야 되겠죠? 어떡해. 자전거 주의하시고 한쪽으로 비켜주면 얼른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계속 직진. 여기서 확 꺾을 거예요. 7-11.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입구 쪽이네요. 속력 조절해 주시고. 맞아요. 입구로 들어가서 핸들 더 감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이 길로 다녀도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차가 잘못했어요. 네. 이 차가 잘못했어요. 아, 왜? 오. 화살표 보이죠? 오. 이 차 크게 돌아 들어오려고. 핸들 다 꺾으세요. 핸들 다 꺾으세요. 네. 예, 우측 깜빡이 놓고. 그렇죠. 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고맙다. 네. 이런 의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염력칸이요? 그러니까 빈자리 딱 하면 핸들감을 네. 준비하시고. 많이 뛰어났죠? 많이 뛰어났다는 거는 네. 앞으로 많이 못 나갈 정도의 각이 나온다. 좋습니다. 이거인 거죠? 예. 응? 좌우 살펴보세요. 어디가 붙었죠? 여기가 붙었어요. 여기가 넓죠? 네. 핸들 어디로 감겨져 있죠? 예, 기어만 바꾸세요. 네. 브레이크 떼시고 살짝 더 나갑니다. 예, 핸들 반대로 끝까지 형이 될 때까지 전진. 앞에 안 닿아요. 형이 될 때까지 더 나가보세요. 좋습니다. 좌우 간격 비슷하다. 기어부터 변속 핸들 원위치. 후진기어 맞나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중립기어 들어가있어요. 왜 뒤로 안 가지? 하다가 연이 가속 페달 밟으면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뭐지? 잠깐만. 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네. 10시 20분 차 탄다 그랬죠? 네. 서둘러야 되겠네요. 10시 3분. 야!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요. 와, 이거는 언니 인트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와이프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됐네.